PD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룩북과 함께 여름에 꼭 필수로 필요한 이너 속옷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 속옷 편이 반응이 정말 좋아서 이제 속옷을 시리즈로 하나하나 소개하는 편들을 준비 중입니다. 여름만 되면 저한테 속옷을 뭐 입는지를 엄청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 여름에 좀 땀 차고 답답한 속옷이 불편했던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시, 브라, 속바지를 하나로 합친 올인원 심리스 슬립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추가로 예쁜 여름 원피스들과 마지막에 알찬 이벤트까지 준비했으니까 꼭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짜잔! 오늘 슬립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슬립의 탄생 배경인 이 쉬어브라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래지어를 계속 바꾸면서 정말 어떤 게 편한지 봐왔었는데 이건 정말 저의 인생 브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편한 부분에서는 왔다인 그런 제품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잘 늘어나요. 원단 자체도 정말 얇고 가볍거든요. 그래서 실제 입었을 때 몸에 착 밀착되면서 정말 안 입은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브래지어예요. 이게 땀 차는 게 진짜 그래서 여름에 정말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속옷 갑갑해서 못 입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 브래지어를 한번 착용해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이 제품이 와디즈 펀딩 사이트에서 무려 11억 원어치나 펀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너무 좋으니까 슬립으로 개발이 된 거죠. 이 쉬어 나시, 얘는 상의 입을 때 브래지어 없이 착용하시기 너무 간편한 그런 제품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가 바로 이 쉬어 슬립입니다. 올인원! 이 슬립을 또 설명드리고 자면 이 슬립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바로 패드거든요. 요게 짜잔 패드입니다. 패드 엄청 큰 거 보이시죠? 패드가 사실 이제 슬립 같은 경우는 얇게 착 밀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패드 자체가 이번에 이제 또 초밀착되게 가볍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정말 좋았던 점은 이 슬립 자체가 패드를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이즈를 만약에 내가 엑스라지를 샀어. 근데 가슴이 내가 엄청 커. 부럽다. 엄청 큰데 사이즈가 작으면 또 답답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나는 사이즈는 되게 큰데 저 나다. 사이즈는 큰데 가슴도 작아. 그래가지고 2X라지를 입었는데 2X라지 패드가 들어가 있는데 막 패드가 너무 커서 막 다 들떠. 막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속옷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좋았던 점이 X라지와 2X라지 패드가 있어서 내가 어떤 슬립을 고르든 여기 안에를 바꿔 낄 수가 있는 거. 이렇게 돼 있어서 슬립에서 패드가 분리가 됩니다. 당연히 세탁도 편할 것이고 패드 망가지면 교체도 너무 좋겠죠. 그래서 저는 2X라지 슬립에 X라지 패드를 껴서 착용을 했는데 정말 제 가슴 둘레와 제 사이즈에 찰떡같이 잘 맞더라고요. 첫 번째 원피스는요, 5에서 77분들까지 입으실 수 있는 굉장히 딱 달라붙는 예쁜 원피스예요. 일단 시폰으로 되어 있고 허리를 잘 잡아주면서 여기 앞부분 셔링이 있어서 가슴도 되게 커 보이는 그런 원피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장감이 되게 길고 약간 머메이드 라인으로 좀 떨어지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허리끈이 있어서 허리를 예쁘게 라인을 졸라매실 수 있다. 지퍼로 클로징 되어 있고 많이 비치지 않는 그런 시폰 원피스입니다. 이 원피스가 제가 아무리 살이 빠졌다고 한데 배가 안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힘을 주고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쉬어 슬립을 입으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안에 좀 나시 같은 것도 입어서 눌러주고 브래지어도 좀 울룩불룩 안 튀어나오는 편한 브래지어를 입어 착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벌써 속옷이 몇 개야? 3개를 입어야 되는데 그 속옷을 올인원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심리스 슬립이에요. 그래서 일단 캡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브래지어 필요 없고 그다음에 그냥 슬립 자체가 살짝 보정도 되면서 내 속바지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긴 거를 입었을 때는 이제 사실 비침이나 이런 거가 걱정이 되는 건데 허벅지까지 싹 내려오면서 보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이걸 입으실 수가 있다. 두 번째 원피스는요, 여름에 진짜 너무 시원해 보이는 하트넥으로 파진 단추 원피스를 준비를 했어요. 플로럴한 디자인인데 이게 이제 꽃이 작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단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아랫단이 원래는 그냥 일자로 그냥 민자로 그냥 툭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앞에 주름을 한 번 더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핏,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포인트가 살아있는 핏, 팔뚝 부분도 널널 그래서 상비분들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많이 파져있기 때문에 저 같은 체형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이렇게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도록 사이즈에 맞게 밴딩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밴딩이 아니면 또 허리가 좀 남던지 작던지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당연히 허리끈까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단추 원피스잖아요. 그러면은 아랫부분 이렇게 입었을 때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슬립을 입어주시면 얘도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그냥 올인원 세트로 쫙 입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쉬폰 원피스 같은 경우는 바람 불면 단추 원피스가 이렇게 안으로 말려가지고 Y존이 부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심리스 원단이 탄탄하게 잡아주면서 Y존 부각도 안 되고 그다음에 단추 사이로 이제 몸이 보일 염려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원피스에도 슬립을 착용하셨을 때 굉장히 편하게 착용을 하실 수 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원피스는요, 린넨 자켓과 린넨 나시 원피스가 세트인 상품입니다. 이런 린넨 원피스 하나쯤 갖고 계시면 너무 시원하게 잘 입으실 수가 있잖아요. 따로 또 같이 착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켓만 단독으로 입으셔도 되고 안에 나시 원피스이기 때문에 원피스만 또 따로 착용이 가능해요. 근데 린넨 원피스다 보니까 시원하면서 좀 이렇게 몸에 붙지 않고 굉장히 핏도 넉넉하게 떨어져가지고 되게 예쁜 아이템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꾸안꾸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이거 입어보셨으면 좋겠고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하게 나와서 좀 진짜 편하다. 그리고 일단 자켓과 세트라는 점이, 근데 가격도 되게 괜찮다는 점이 좋았어요. 제가 처음에 이 원피스 피팅을 했을 때 검은색 브래지어랑 검은색 속옷을 입고 착용을 했는데 웬걸 이제 속옷이 너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아, 속옷도 엄청 신경 써야겠구나, 린넨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것도 역시 슬립을 같이 입어주셨을 때 보시면은 비침이 덜하다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원피스 린넨이나 아니면 쉬폰 얇은 거 많이들 입으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비침을 최소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슬립을 같이 입어주시면 그걸 고민을 한 방에 끝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름에 더운 거 못 입으시는 분들, 네, 린넨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두 개를 함께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원피스는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꼭 소개를 드리고 싶은 제품이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고 밑에가 A라인으로 좀 퍼지다 보니까 바다 같은 거 갈 때도 너무 예쁘고, 사실 저는 여름에 이 하늘색 스트라이프는 꼭 입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제 찾아 헤매거든요. 근데 이제 핏이 너무 예쁜 거야. 얘가 좋았던 점은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오면서 단추가 이렇게 한번 랩 형식으로 단추를 묶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허리를 한 번 더 잡아주면 굉장히 허리가 얄쌍해 보인다는 장점이 있고요. 뒤쪽에는 또 밴딩이 있어가지고 꽉 잡아주는데 밴딩이 굉장히 넓은 밴딩이에요. 그래서 허리가 완전 잘록해 보인다. 그래서 진짜 날씬해 보이는 핏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사이즈가 1사이즈, 2사이즈 나오는데 제가 2사이즈를 입었는데 2사이즈는 좀 커. 근데 1사이즈가 조금 타이트해. 근데 마음만은 너무 1사이즈를 입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1사이즈가 너무 예뻐. 허리가 좀 많이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구리 살이 좀 많은 편이에요. 등살 이랑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입었을 때 이렇게 옆구리가 쫙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라인 보정이 되는 슬립까지 같이 입어주니까 1사이즈를 조금 더 수월하게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예쁘려고 불편하는 거는 조금 지양하자는 주의라서 이제 슬립이 싹 보정을 해주니까 군살이 튀어나올 것 같거나 아니면 나한테 좀 작은 원피스들 있잖아요. 그런 원피스인데 너무 예뻐서 입고 싶어. 또 이제 슬립과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원피스는요, 그 앞에서 좀 보여드린 원피스들이 엄청 편한 원피스는 아니다 보니까 여름에 또 엄청 편한 원피스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랩 스타일 원피스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랩 스타일인데 이제 쉬폰이나 이런 게 아니라 면이에요. 그리고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입었을 때 정말 편하다. 너무 편한 원피스 느낌은 아니야. 막 PK 원피스라든지 아니면 그냥 라운드 원피스는 또 너무 편해 보이니까. 요거는 랩 형식이거든요. 랩으로 입으셨을 때 굉장히 예쁘고 상체가 날씬해 보이면서 또 편하기까지 하니까 편한 거 아니면 못 입으시는 분들 아니면 집 앞에 가볍게 나가실 때 좀 그런 거 찾으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원피스입니다. 근데 이런 랩 형태에도 안쪽에 속옷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 그냥 입었을 때 얘가 보이는 건 아닌데 근데 사실은 옆으로 돌았을 때라든지 아니면 가슴
가슴을 숙였을 때라든지 이럴 때 속옷이 보일 염려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시어 슬립을 착용을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라인 보정이 되면서 이 랩 부분에 이제 속옷이 드러나도 나시처럼 보이기 때문에 민망할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랩 같은 거 입을 때는 바스트를 좀 부각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잘못된 보정 속옷 같은 걸 착용하시면 내 뱃살을 누르게 따시고 가슴까지 같이 눌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슬립 같은 경우는 이제 상체가 눌린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뭐 압박이 심하다든지 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이런 랩 원피스에도 바스트는 강조하면서 라인은 이렇게 매끈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핏이 나오더라고요. 짠! 이번 원피스는 시스루 레이스 원피스인데요. 이게 좀 약간 중요한 날에 입고 가시기 좋을 그런 레이스 원피스예요. 컬러감이 정말 예쁘고 이게 안감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레이스가 덧대져 있어서 정말 정말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머메이드 라인이고 약간 무릎 정도 오는 그래서 단정한 느낌의 원피스예요. 팔은 퍼프 소매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앞부분 이렇게 V넥에 셔링이 좀 잡혀 있어가지고 이게 허리가 좀 얇으신 분들은 리본을 해가지고 묶어서 입어주시면은 이제 골반 라인부터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골반이 예쁘신 분들이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실제 착용을 했을 때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으면은 속이 좀 비쳐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진짜 슬립이랑 같이 입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배꼽 같은 게 보일락말락 하더라고요. 이제 좀 이렇게 엄청 길지 않은데 그 이유가 이게 속치마를 너무 길게 만들면 앉았을 때 속치마가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피스에 속치마가 짧은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이제 쉬어 슬립을 입으시면 속치마 역할까지 같이 해주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원피스에 받쳐 입기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피스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아더 컬러인데요. 이걸 왜 입었냐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발, 발까지 다 감싸줘요. 그래서 앉았을 때도 신경 쓰이지 않아도 되는 정말 긴 맥시 기장의 롱 원피스입니다. 저한테 발목까지 가려주는 거 찾으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다 가릴 수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고방 체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원단 자체가 포인트가 되어주는 원피스예요. 아랫단은 캉캉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풍성한 치마 라인을 연출하실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제주도 같은 거 가셨을 귤 색깔 입고 가시면 너무 예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뒷부분에 이제 끈 있어가지고 허리 라인에 맞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 팔 부분은 이거 여기 밴딩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밴딩 아니고 퍼프 소매로 예쁘게 마무리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움직여도 끼지 않습니다. L 사이즈를 착용을 해줬고요. 아 근데 사실 언니 속옷을 언제 입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다른 원피스들은 다 이해되는데 이거는 그냥 입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거 그냥 입어도 되죠. 근데 이제 사실은 편하려고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슬립이 너무너무 편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팬티랑 브래지어 입고 이거 입는 것보다 슬립을 착용하고 이걸 입으면 진짜 한껏 개방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편한 원피스를 입을 때도 당연히 슬립을 입어주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하다. 왜냐면 심리스 라인이기 때문에 봉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몸에 닿는 부분이 거슬리지 않고 굉장히 편안한 촉감을 자랑을 하고요. 원단 자체도 코튼 원단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입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정말 착용감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름 속옷 편 1탄 어떠셨나요? 저는 맨날 나시, 브라, 속바지 다 챙겨 입다가 이렇게 올인원으로 한 번에 정리되는 제품을 만나게 돼서 정말 혁명이었거든요. 저처럼 원피스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꼭 필수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렸던 쉬어 슬립이 공식몰에는 X라지까지만 판매하고 와디즈 펀딩에서 2X라지까지 판매를 하니까 궁금하신 공주님들은 꼭 더보기란 참고해주시고요. 제가 입은 사이즈는 2X라지입니다. 댓글을 써도 선물, 펀딩을 인증해도 선물, 거기다가 공주님들한테만 드리는 할인 쿠폰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번에는 노출이 많은 룩에 입을 수 있는 누브라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쁜 옷 입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또 만나요. 안녕.